연예인 아들과 재벌 손자가 포함돼 논란이 커진 서울 유명 사립초등학교 학교 폭력 사태 현장 조사가 오늘 있었습니다. 가해자를 봐줬다는 의혹에 서울교육청이 학교를 찾아갔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는 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서울시교육청 특별장학팀이 학교폭력 면죄부 의혹 현장 조사를 위해 숭이초등학교에 들어섭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부분이 천천히 살펴보고 이제 점검해 볼 예정입니다. 특별장학팀은 하루 종일 교원들을 면담하고 학교폭력 자치위 회의록 등을 점검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1차 현장조사는 현재 10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조사에서는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의 학부모도 만날 예정입니다. 더 의혹이 있는 상황이면은 감사 부서에 요청을 해서 감사가 병행될 거고 서울교육청은 특별장학 결과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립학교는 재단이 징계 이행 여부를 결정해 서울교육청 징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피해 구제를 위해 제 역할을 했느냐로 모아집니다. 대부분 돈 있고 힘 있는 학부모가 학폭위 위원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학교 교장님이나 학교 관계자나 친밀한 사람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숭이초등학교 학폭위는 위원 8명 중 7명이 학부모와 교사입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